갈상추 엄청 많은데 형이 나무 심는다고 다 밟아버렸네? 잘했다나 그지? 지금 이게 나무가 중요해? 내 갈상추가 중요해? 네? 그러네. 내 갈상추가 중요한데 말이야. 형이 뭔 나무 심은 거야 근데? 네? 뭔 나무 심은 거야? 근데 왜 이렇게 가까이 심었어? 이렇게 가까이 심어도 돼? 아니, 나중에 옮겨 심을 거야? 옮겨 심어야지. 너무 가까운 거네? 아니, 당연한 거 아니야. 아니, 무슨 나무 하나에 1m도 안 두고. 아, 형, 이거 뭔 나무야? 이거. 동사마 앞자리 이거 뭔 나무냐? 아, 개복숭아. 개복숭아. 이거 나무 하나가 얼마나 크는지 형이 모르는구나. 작게 키우려고. 작게 키워도 안 돼. 아니, 무슨 나무를 저렇게 가까이 심어? 얘는 뭔데? 얘, 쟤. 얘, 이거는 뭔데? 혼잎나무잖아. 어? 혼잎나물. 어? 혼잎 심었어? 응. 어머나, 잘했다. 잘하는 것도 하나 있어. 어머나, 혼잎이네 진짜? 화살나무? 이거는 잘 심었다, 이거는. 어, 신기해. 어머, 진짜 화살나무다. 어, 이건 잘 심었어, 이건. 칭찬해. 난 늘 괜찮아. 저건 또 뭔데? 어느 거? 이거? 단풍? 단풍 먹는 거 아니잖아. 먹는 거 아닌 건 필요 없어. 이거는 뭔데? 이거는 밑에 써 있잖아. 뭐라고 써 있어? 이거? 이거 뭔 나무인지? 뭐냐 이게? 왕보리수? 보리수. 네가 보리수 심으라고 그랬잖아. 보리수는 하나만 심으면 되는데. 두 개? 보리수 나무 엄청 크거든. 안녕하세요, 자연인 은경입니다. 저 지금 공도밭에 나물 뜯으러 왔거든요. 그 육회거리가 좀 있어서 육회 비빔밥을 좀 할 건데 들나물 뜯어서 해 먹어보려고요. 그래서 들나물 여러 종류 있는 곳이 또 저희 공도밭에 있어요. 그래서 왔는데 한참 만에 왔더니 또 남편이 별의별 나물 다 심어놨네요. 저는 나무에 관심 없고요. 나물만 뜯어갈래요. 달래도 있네? 어머, 달래도 있었어. 나올래나? 우와. 오, 나왔다. 달래. 아, 갈상추. 갈상추 뜯어야죠. 육회 비빔밥에 갈상추 기본으로 들어가야죠. 아이고, 크다. 육회 비빔밥을 들나물 넣고는 안 해 먹어봤네요, 지금까지. 자. 어우, 갈상추 완전 깔렸어. 아이고야, 진짜 크다. 좋아, 좋아. 아. 민들레 뜯을게요. 아직까지 괜찮아요, 민들레. 어머, 닭이 꼬끼요. 와, 갈상추가 많이 컸어요, 제법. 이게 지난번에 풀 속에 다 숨어져 있었는데 남편이 풀을 다 긁어줘가지고 갈상추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. 다 먹어야죠. 쌈도 먹고 육회 비빔밥도 하고. 우와, 엉겅퀴 진짜 큰 거 있는데 무서워서 못 뜯어요. 얘는 그냥 갈래요. 엉겅퀴 무서워. 그건 또 뭔 대추나무? 형,
근데 있잖아, 지금 이거 되게 다 가깝게 심고 있어, 당신. 알지? 이거 크기 전에 뭐 어떻게 되겠지? 와, 또 여기 공도밭에 또 이 갈키 덩굴이 이렇게 많네요. 이거 생으로 먹을 수 있어요, 형아들. 갈키 덩굴. 이것도 좀 넣어볼게요. 와, 많아. 아, 완전 군락으로 자라서 갈키 덩굴도 아주 쫙 깔렸네요. 갈키 덩굴 여기 다예요, 다. 아, 이거 풀 속에 엉겅퀴가 들어있는데. 어우, 무서워. 형 장갑 꼈지? 나 이 엉겅퀴 좀 요 뽑아주라. 내 장갑을 안 껴가지고. 싫어. 죽고 싶구나! 여기. 요 꺼내. 그냥. 아니, 내가 자를게, 갈래. 자. 어. 자. 요것도. 하나 더 있는데? 맨 밑을 한 번만 잘라. 자, 됐슈. 요요 빼. 됐어, 엉겅퀴. 오, 가시상추. 오, 좋아. 꼬리뱅이. 너무 실하다, 세상에. 와, 여기. 꼬리뱅이 몇 폭이 있는 걸로 끝났습니다. 끝났어. 꼬리뱅이 채취는 끝났어요. 아, 엉겅퀴가 아주 밭 전체에 퍼져 있네요. 여기도 있는데, 아, 무서워서 못 뜯겠어요. 아, 어떻게 하나 해볼까? 하나 뜯어볼까? 아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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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. 오, 오, 엉겅퀴. 무서워. 엉겅퀴가 굉장히 식감이 지금 연하거든요. 개체가 아직 어려서. 엉겅퀴는 쓰지도 않아요. 그냥 아삭아삭한 식감. 와. 와, 이 엉겅퀴. 이야, 쓴바귀 되게 크다. 세상에. 이 쓴바귀가 되게 큰 게 몇 개 있는데. 아, 어떡하지? 쓴바귀 또 써서 맛을 버릴 수가 있어서 쓴바귀는 그냥 패스! 우와! 이게 가시상추인가? 아, 가시상추구나. 와, 진짜 왕고들빼기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. 가시상추는 그만 뜯어도 되는데 패스! 와, 여기 큰 거는 있다. 가시상추 이런 건 남으면 나중에 컸을 때 들나물 효소에 집어넣으면 좋죠. 이야, 삼립국화가 엄청 퍼졌네 진짜. 와, 삼립국화 또 넣어야죠. 맛 좋은 삼립국화. 와, 진짜 다섯 포기 모종 떠다 심은 건데 어디까지 퍼진 거야 도대체. 와, 여기까지. 우와, 우와, 크다. 세상에, 가시상추 엄청 큰 거 발견했어요. 으, 이렇게 많이 크다니. 우와, 이건 뜯어가야 돼. 민들레. 굉장히 연하면서 커요. 지금 민들레 하나밖에 못 뜯었기 때문에 요거 좀 베어가야지. 자. 다는 못 베고 일부만. 일부만 베어갈게요. 남았어요, 이거. 다 가져가긴 많아요. 와, 왕고들 빼기 좀 봐, 세상에. 이거는 왕고들 빼기예요. 가시상추 아니에요. 왕고들빼기 지금 어떻게 여기에 나서 뿌리는 못 뜯었어요. 이파리만. 이야, 이거 보세요. 이거 방가지똥. 세상에, 방가지똥 작년에 공도밭에 엄청 많았는데 아직 개체가 보이진 않네요.
자, 반가지도. 아, 하필 밭 입구에 엉겅퀴가 이렇게 자라고 있네. 밭 한 바퀴 도는 건데, 세상에. 야, 이거 육회 비빔밥 해 먹고도 쌈도 먹어도 되겠는데요?